나는 거기 식당을, 식당이 잘 된다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있어. 저 옆에 지금 여관하는 분. 그분이 그냥 글려 오라고 오라고, 농사 짓지 말고 오라고, 장사가 잘 되니 괜찮다고 오라 하더라고. 근데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하니까 난 안 간다고 그랬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가서 사는데 뭐 주방장 아저씨가 있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더니 가만히 있는 게 말이야. 가만히 있기는 뭐 가만히 있어. 일 뭐 아주 신나게 많이 했지. 아, 일꾼들, 그 전에 공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밥 해주냐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밤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그냥 치우고 준비하고 하느냐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돈이고 뭐이고 냉중엔 다 귀찮더라고. 저 전방에 수대대대인가 봐. 저 만남의 날이라고. 만남의 날이라면 군인들, 그 부모님들 다 오면 그냥 아주 그냥 뭐 군인들 가득 나오고 그런 거 그냥 짜장면에다가 고기, 주물럭 그런 거 그런 거 해서 팔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어. 어떤 날은 그냥 통통에 돈도 안 쉬어봐. 그냥 너무 힘들어서 자 부엌을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쪽에다가 부엌 자리를 방을 들이고 하여튼간에 부엌하고 여기하고 바꿨어. 이쪽으로 조그만 방 있던 걸 이제 부엌을 만들어서 그냥 삼겹살 찌개 이제 짜장면은 안 하고 내가 이제 삼겹살에다 이제 찌개만 파는 거 그걸로 하면서 쭉 살다가 IMF 터지고 뭐 하니까 이제 군인도 점점 일수 지역이 없어지고 이제 좀 군인이 초소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줄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손님은 줄고 하니까는 2000 얼마야? 12년 때부터 이제 안 했죠. 장사를. 지금 금남식당 네. 뭐 생기는 줄 알아요? 몰라요. 쌀집 한다고 그랬어. 쌀국수집. 맞아요. 쌀국수집. 네. 쌀국수 드셔보셨어요? 아니. 먹어봐야지 이제 가서. 아, 만약에 부천공장 먹어. 네, 먹어봐야지. 아. 네. 집인데 가보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지. 어떻게 해요? 응? 맛있게. 맛있게 해요? 응. 맛있게 해 우선은 잘 되지. 서로가 다 협력하고 협조해주고 해서 우리 마을이 우리 딸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그냥 오래오래 빛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금세 끊치지 말고 오래오래 그냥 우리 마을 깨끗하고 철원군에서 제일 가는 우리 육단일이 마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육단일이 그냥 빛나고 깨끗하고 좋은 집 생겨서 기쁘고 좋아요. 나도 좋고 나도 이렇게 여기 와 있으니 좋고 도시재생 화이팅!